속눈썹 영양제 정말 필수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비포에도 제가 분명히 다른 속눈썹 영양제를 이미 쓴 상태로 조금 길어져 있었는데 쓰고 난 뒤로는 애가 막 미친놈처럼 자라는 거예요. 진짜 아랑 언니한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사주시면 안 되나요? 어제 하나 먹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폭풍똥을 샀습니다. 두 번째로는 쿨톤분들 소리 질러! 예! 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리뷰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SNS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핫한 제품들이 몇 개 눈에 띌 거예요. 그렇죠. 핫한 샴푸, 트리트먼트, 속눈썹 영양제, 쿠션, 신상 틴트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눈에 다 보일 텐데 제가 오늘 직접 리뷰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요즘에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핫한 속눈썹 영양제를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속눈썹 영양제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으로서 몇 번 유튜브에서도 리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대도 되는 게 이제까지 이런 제품은 듣도 보고 만져볼 수도 없었던 제품이거든요. 오제크 나다레시 큐어 앰플입니다. 제가 속눈썹 영양제를 쓰기 전까지는 굳이 속눈썹 영양제를 왜 써야 할까? 굳이 꼭 필수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크리에이터인 친구 솔미의 추천으로 속눈썹 영양제를 접해보고 난 뒤로는 그 뒤로는 정말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속눈썹 영양제에 완전 홀릭돼가지고 정말 fall in love! 속눈썹 영양제 완전 사랑하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매일매일 루틴으로 바른다고 할 정도로 속눈썹 영양제 정말 필수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속눈썹 영양제를 많이 구매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직접 내돈내산도 해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속눈썹 영양제를 골라야 하는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선 속눈썹 영양제 효과가 가장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눈에 자극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터가 간편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무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 제품만 썼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제품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제가 2021년 제가 12월 10일부터 테스트를 한 요 테스트 날짜까지도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제끄는 확실히 비포 앤 애프터가 보일까라고 궁금해가지고 비포 사진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애프터 사진을 따로 찍어놨거든요. 비포에도 제가 분명히 다른 속눈썹 영양제를 이미 쓴 상태로 조금 길어져 있었는데 오제끄를 쓰고 난 뒤로는 애가 막 미친놈처럼 자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제가 다른 속눈썹 영양제를 쓸 때랑 비교해보면 정말 막 두 배속 네 배속처럼 속도가 애가 막 부스터샷 먹고 막 미친 듯이 자라가지고 속눈썹뿐만이 아니라 눈썹에 바르면 눈썹에 있는 잔털까지도 막 애가 미친놈처럼 너무 자라기 때문에 제가 얘를 써보고 나서부터는 와 이거를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제크에서 12월 달부터 저한테 테스트를 하면서 노출하시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워워 컴 다운 진정하세요 컴 다운 이래서 제가 안 되나요? 막 소개하고 싶은데요? 안 돼 안 돼요? 소개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소개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참았다가 지금 터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소개를 하는 오제끄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속눈썹 영양제 안 써봤겠어요. 너무 좋아요. 엄청 빨리 자랍니다. 정말 속눈썹 자체가 튼튼해지고 강해졌다라고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는 이게 효과가 좋은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는 성분이 좋은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성분 또한 굉장히 순해서 합격이었어요. 얘는 비건 인증도 받았고 안과 사용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서 확실히 여러분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눈에 아무거나 못 발라요. 그런 저도 정말 믿고 잘 사용을 했다는 거 엄청 추천을 드리고요. 영양제 성분이랑 같이 모근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카페
픽실이라는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독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이 카픽실 펩타이드는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미녹실이라는 성분보다 무려 3배나 더 뛰어난 모발 성장 원료,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 외에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정제수가 아니라 검정 콩 추출물이 92%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도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꼼꼼하게 만든 게 티가 나지 않나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속눈썹 영양제는 이거예요라고 외칠 정도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만든 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사선 원형 팁이랑 스크류 브러쉬 이중 어플리케이터로 사선 원형 팁으로는 모근과 언더라인에 섬세하게 바르게 좋았고요. 스크류 브러쉬로는 속눈썹 결을 정리하면서도 눈썹까지도 빗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TPE 소재로 되어 있는데 TPE 소재는 보건력이랑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유아용품, 그리고 요가매트 등에 잘 쓰이는 소재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어플리케이터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어요. 메이크업 지울 때나 뷰러할 때 속눈썹 빠지시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발라보시면 좋아요. 제가 탈모 샴푸 좋아하는 거 이미 다들 아시죠? 그 중에서 저의 아랑픽 첫 번째는 라보에이치의 탈모 증상 완화 샴푸 두피 강화입니다. 제가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랑 그리고 염색을 매번 해요. 이퀄 다이아몬드라는 미용실에서 항상 하는데 머리를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이 두피랑 탈모는 모든 분들 만인의 고민이지 않나요? 저는 항상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의 머리 숱과 두피를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좀 빠지지 않을라나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피에 민감하지 않았고 너무 기름지거나 뻑뻑하지 않았던 제품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라보에이치였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쟁이기도 했던 제품인 만큼 정말 두피나 모발 그리고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라보에이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요건 제가 항상 세트로 추천을 하는 거라서 빠르게 넘길게요. 로레알 파리의 인스턴트 미라클 헤어팩이잖아요. 제발 여러분 올영 세일이라면 한 번만 정말 속눈썹 치고 진짜 아랑 언니한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만 사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좋거든요. 제가 지금 머릿결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이죠? 진짜 여러분 아 내가 오늘도 속았구나. 내가 오늘도 돈 만 원을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발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정말 모발이 푸들푸들푸들푸들 아주 그냥 머리가 이렇게 파리가 착 앉으면 아찻 하고서 미끄러지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써봤던 헤어팩 중에서는 얘가 압도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진짜 화날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탈색무이신 분들도 정말 부들부들하게 물미역을 만들어주는 헤어팩으로 제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올리브영 꿀템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소본의 그린시카 더마 리페어 크림이에요. 제가 이거는 재생크림으로 추천을 했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도 정말 후기가 많이 쌓여 있었고 저도 제가 써봤었던 재생크림 중에서는 가장 효과를 좀 많이 본 제품이어가지고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재생크림 중에서는 진짜 꽤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조금 더 써봐야지 알겠지만 저한테는 효과가 너무 좋았는데 혹시라도 써보신 몰랑이 분들이 있다면 후기 남겨주세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미 너무 좋았거든요. 얘가 진짜 뭔가 부들부들 맨들맨들 수분크림 대신 써도 될 정도로 수분감이 정말 폭탄이었고 안에 부활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 수분크림 대신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쿠션은 짜자잔 입생로랑의 뚜시에클라 글로우 팩트 쿠션이에요. 얘는 글로우 쿠션으로 최근에 나온 출시 제품인데요. 이것도 제가 제품을 받아봐가지고 짧게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요 오늘 바른 쿠션은 요거 입생로랑입니다.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얇게 발린다는 게 장점이었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무너짐이 있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 최근에 나왔었던 글로우 쿠션들 중에서는 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가지고 혹시라도 테스트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복합성, 건성, 그리고 피부가 얇은 편이어서 절대 쿠션 두껍게 못 올리거든요. 그런 저도 요번에 요 입생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거 뭔지 아시나요? 니아르? 저는 유튜버 다혜님이 공구를 하시길래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먹은 지는 며칠 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를 해가지고 2차 때 구매를 했거든요. 어제 하나 먹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폭풍똥을 샀습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꽤 있다고 하는 다혜님의 말을 듣고서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제랑 오늘 먹어봤을 때 속이 뭔가 더부룩한 게쭉 내려가거나 그런 느낌은 뭔가 아직 첫날 이튿날이라서 크게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화장실을 잘 갔다 온거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이거 더 꾸준히 먹어보고 제가 또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짜잔, 요즘에 요거 정말 핫하더라고요. 클리오의 듀이 블러 틴트인데요. 요즘에 은근히 핫한 아이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웨이크메이크 틴트를 엄청 영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틴트랑 진짜 비슷한 제형감인데, 얘가 조금 더 착색이 통통통통하고 더 밀착력이 좋은 친구로 추천을 드려요. 확실히 뭔가 입술에 쫀쫀하게 밀착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는 클리오. 근데 약간 워터리 하면서도 블러블러 뽀송뽀송 그냥 수채화 블러블러블러한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갈릴 것 같고요. 클리오는 초반에 블러링을 잘 해주지 못하면 약간 끼임이 아주 살짝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초반 발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쿨톤분들 소리 질러! 예! 네! 요거는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클로이 틴트예요. 2, 3, 5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쿨톤이랑 웜톤 분들에게 다양한 컬러 초이스로 출시가 됐는데, 은근히 쿨톤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게 뽑혔더라고요. 정말 쿨톤 소리 질러! 예! 요즘에 글로우 틴트들 잘못 발랐잖아요. 글로우 틴트 바르면 입술에 묻고 너무 물광 이런 느낌이어가 잘못 발랐는데, 최근에 제가 만나본 글로우 틴트들 중에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았어요. 엄청 글로시하지도 않고 적당한 글로시에 입술을 뭔가 뽀용뽀용하게 앵두같이 그냥 차르르하게 만들어주는 게 뭔가 이렇게 나 하면서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틴트 느낌이랄까?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본 글로우 틴트들 중에서는 꽤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헤라의 신상 틴트들입니다. 신상 틴트도 있고 기존의 베스트 컬러도 있지만 제가 다양하게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헤라 컬러는 너무 예쁜데 아쉬운 점은 지속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도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헤라 잘 쓰셨던 분들한테는 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 마지막으로는 헤라 틴트까지 추천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정말 SNS에서 핫하다는 제품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창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